안녕하세요. 폴드랑입니다. 심플 깔끔 레벨업 폴드랑표 레슨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폴드랑이 사용하는 뒤돌리기 시스템을 살펴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숫자 없이 치는 방법이라 초심자분들께서 접근하시기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방법이 단순하다는 것은 그만큼 숙련도가 깊다는 뜻이죠. 처음엔 잘 안 맞으시더라도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먼저 기본적 사항 몇 가지를 외워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뒤돌리기 3, 4 쿠션 라인들입니다. 네, 이 라인들은 5앤 하프 시스템의 3, 4 쿠션 라인과 동일합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지금 바로 외워주시고요. 이 라인들은 각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 값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숫자가 왕창 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요. 아닙니다. 외우기 정말 쉽습니다. 장축 3과 단축 1포인트를 연결한 라인이 0라인입니다. 이를 기준점으로 단축은 반포인트, 장축은 한 포인트씩 숫자만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당점 값입니다. 3팁 자리를 기준으로 상단 1개, 하단 3개, 이렇게 총 4개입니다. 각 0에서 3까지 그 당점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3, 4 쿠션 라인 값, 그리고 당점 값까지 외워두시면 뒤돌리기는 완전 끝입니다. 네, 지금부터 공략법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제약을 걸어드리겠습니다. 1표적구와 큐볼 거리는 무조건 2포인트입니다. 거리에 따라 증가되는 밀림 때문입니다. 우선은 두 칸 거리부터 깔끔하게 정리해두자는 것이죠. 첫 번째로 3, 4 쿠션 득점 라인을 찾아줍니다. 네, 0라인입니다. 두 번째는 큐볼 값 찾기입니다. 1표적구와 큐볼이 일직선으로 배치된 상황이죠. 두 공이 일직선이라면 큐볼 값은 0이 됩니다. 네, 마지막 단계입니다. 라인 값 0과 큐볼 값 0을 계산해 주는 것이죠. 공식은 라인 값 빼기 큐볼 값입니다. 0 빼기 0은 0이죠. 그리고 이 0은 당점 값이 됩니다. 공략 당점 0입니다. 네, 이제 남은 것은 두께죠. 두께는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두께 2분의 1, 당점 0입니다. 네, 1쿠션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한 1표적구 위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두께와 당점만으로 공략하는 것이죠. 네, 지난 시간에 이 배치도 살펴드렸었죠. 두 공이 일직선으로 위치할 때 2분의 1 두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은 키스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뒤돌리기가 어떤 원리로 라인이 만들어지는가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키스는 그 다음이죠. 네, 두 번째 배치도입니다. 3, 4 쿠션 라인은 1라인입니다. 큐볼은 일직선이므로 큐볼 값 0이죠. 라인 값 1 빼기 큐볼 값 0은 1입니다. 네, 당점 1이죠. 두께는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키스가 나더라도 지금은 1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라인 1 정확히 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당점 1, 두께는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계산법 적응하셨죠? 세 번째 배치도입니다. 3, 4 쿠션 라인은 2, 큐볼 값 0, 2 빼기 0은 2입니다. 당점 2, 두께 2분의 1입니다. 스트로크 속도에 따라 라인을 잡을 수도 못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독자님들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연습해 주시면 분명 완벽한 감각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배치 라인값 3입니다. 라인값 3, 큐볼값 0이죠. 3 빼기 0은 3. 당점 3, 두께 2분의 1입니다. 네, 이 상황은 어디까지나 예제입니다. 실전이라면 당연히 길게 공략해야겠죠. 두께와 당점에 따른 라인 이해를 위한 과정이므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아리랑 고개 넘듯 대충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아, 혹시나 태클 날리실지 몰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직선상에서 2분의 1 두께로 공략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분의 1 두께와 각각의 당점들에서 어느 라인을 타는가를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일 뿐입니다. 실전에서 완벽한 일직선으로 배치되는 상황 거의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큐볼이 비스듬히 기울기를 가진 상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기울기를 가진 상황까지 살펴봐야 비로소 이 공략법의 완벽한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순함과 정확성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한 주,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